여러분, 증권업계에서도요, 저도 이제 뭐, 그 직업상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아마,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맛이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또 글맛이 있는 분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글맛만 있는 분이 있고요.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참 애호하는, 표현이 그런가요? 예, 참 좋아하는 리포트를 쓰는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연구위원, 이진우 팀장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한번 모시게 됐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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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입니다. 그 타이틀이 저거잖아요. 전략 에세이. 네, 주로 이제 뭐 매일 쓸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주로 이제 조금 더 좀 생각에 잠길 때 한 번씩 쓰는 글들이 뭐 전략 에세이라는 타이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하우스마다 하우스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랬는데 증권회사 리서치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야, 그 증권회사 리서치는 저게 강해. 이럴 때 보면은 메리츠 증권이 다 좋은 뭐 자동차의 김준성의 애널 또 뭐 그렇죠. 건설의 박형렬 애널 뭐 다 1등하는 애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명가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야 전략이 참 좋다.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워낙에 스승이 좋으셔. 네, 센터장이 또 워낙에 넘버원 그렇죠. 아 제일 최장 기간 그 전략 쪽에 베스트 애널을 하셨잖아요. 이경수 그렇죠. 센터장께서. 네, 저도 이제 항상 뭐 동경했던 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그 밑에서 이제 소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끼리 칭찬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2021 전망 시리즈 01 주식 전략 승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기라는 건 승이라는 거는 중간에 나와 있는 낱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 기라는 건 하나의 출발인 거고 이제 전에 전이라는 것도 완성인데 그렇죠. 그 중간을 이어주는 개념을 이제 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예. 뭐를 빗대서 표현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변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술의 어떤 초창기 기를 지나고 왔다면 예. 이 완성 단계인 전에 이르기 그 중간 단계인 예. 지금의 승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있는 기술의 어떤 확장의 단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도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자, 아마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한 번씩 그 짚어보는 걸로 하죠. 예, 예. 그 제가 서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것 같다 기대감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도 아, 대부분 증권사가 좋게 보는데 네. 보통 그러면 꼭 반대로 가지 않냐라는 뭐 얘기도 하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좀 들어봤더니 네. 좋다라는 이야기는 같은데 결론은 같은데 네. 접근하는 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을 좋게 보는 분들의 어떤 주된 논리는 백신이 나올 것이고, 예.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순환적으로 경기가 이제 올라가는 순환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볼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금 핵심 변수가 무엇이었냐, 과연 경기. 금리였냐라는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기라는 함수, 이제 금리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이클을 되게 길게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일단 순환적인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이클은 보통 이제 1년 갑니다. 네. 근데 올해 2분기가 경기 바닥이었으니 확률로 적용해 본다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사실상 그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좀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다. 예. 오히려 우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경험했던 어떤 큰 시장의 지형 변화, 즉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란 변화가 아마 이 시장을 설명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료의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장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9년부터 왜 11년간 주가가 올라갔을까라는 거죠. 미스테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라는 함수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많은 회자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 왔다. 예. 네. 더 이상 경기가
더 좋아진 적이 없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트 사이클 논란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안 맞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순환적인 강세장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기술에 기반한 구조적인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요. 예. 그 내용을 봤더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태동을 했을 때 뭐 디바이스,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이클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평균 6년 정도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프라 사이클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예. 예를 들어 PC가 나오고 뭐 인터넷이 깔리고 뭐 예. 이런 유처럼 그런 인프라 사이클 한 9년 정도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나오고 도로가 깔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이어서 발생할 때는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라 불렀냐면은 기술 혁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하. 그건 20년 이상의 사이클인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순환적인 강세장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강세장에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네.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지금은 구조적인 강세장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처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술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추상적이지 않냐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며 어디가 중요한 시점인지를 판단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보면서 예. 해봤는데 좀 독특한 어떤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자료를 보시면 캐즘이란 단어 하나가 캐즘. 있습니다. 예. 캐즘이라는 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용어 아닌가요? 무슨 새로운 기술이 발전했을 때 훅 수요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단절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예. 거를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케팅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기술에서 독특 용어로 그렇죠.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통곡의 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좋은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네. 또 지금도 탄생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중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구글 글래스 예. 아니면 3D 프린터 또는 스캐너 뭐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게 많잖아요. 안 돼요, 대중화가. 그렇죠. 그거는 네. 우리 주변에 잘 못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판단할 부분은 대중화가 되는지가 중요할 거고 예. 그 벽이 하나가 있는데 무언은 그걸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캐즘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침투율이라는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사용하고 있냐. 침투율 기준으로 한 16% 정도가 이 캐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캐즘을 넘어간다면 그 기술은 대중화된다. 그렇죠. 대중화되는 거고 예. 거기에 못 미치는 거면은 사실 사장된다. 어렵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첫 번째 포인트는 예. 모두가 전기차 얘기하고요. 모두가 5G 얘기하는데 예.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자는 거죠. 이 기술은 대중화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캐즘에 빠져서 사장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야 시장을 보는 관점이 확립이 예. 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캐즘이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판단을 해야 돼요. 예. 뭐냐. 바로 그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허.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나 예. 뭐 여러 기업들이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작년 올해 겪었던 그 흐름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어찌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예. 캐즘을 넘어가고 대중화가 된다는 사이클을 상정을 한다면은 예. 결과론적으로 그 속도는 과거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까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네. 그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요. 네. 숫자를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100이라는 어떤 침투율의 어떤 끝점을 보게 된다면 네. 10명까지 사용하는 침투율 10%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네. 침투율 10에서 30% 단계, 30에서 50% 단계를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뭐 자동차나 뭐 전자기기나 모든 것들이 사료를 조사해 본 결과 예. 속도의 차이는 초기 0에서 10% 단계는 1년에 1%포인트가 채 안 오릅니다. 느리다는 얘기는? 아주 느리다는 예. 거죠. 아주 더디고 네. 과연 이 기술은 정말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 느리다는 예. 거죠. 하지만 10에서 30%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캐즘을 통과하는 그런 시기에서는 예. 그 속도가 평균 3배에서 4배가량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30에서 50 갈 때는 5배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그런데 네. 네. 이건 평균의 값이고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데이터와 유관된 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앱을 깔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속도가 그렇겠죠. 빠르다는 거죠. 네.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그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밸류에이션도 설명이 안 되고요. 안 되죠. 실적도 당연히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대신 확실한 거는 대중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갔던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화되는 기술이다. 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 흐름은 그 속도는 매우 빨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그게 아마 내년 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생각합니다. 변화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기술이 캐즘을 벗어나서 속도를 쭉 올리는 그 구간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 있다. 승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경기 순환의 관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은 네. 전략가들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조효과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더 강세라고 얘기하려니까 본인이 뭔가를 못 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 그저 순환, 뭐 기업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주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머뭇머뭇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연결, 기술의 연결, 승, 캐즘의 극복 이걸로 해석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재밌네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팡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지금은 팡이라고만 부르지 않거든요. 뭐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맞아요. 여러 기업이 많아진 것처럼 예. 그 얘기는 그 기술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다른 진영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분명한 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 진영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내년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예. 캐슴, 즉 대중화라는 어떤 변곡점이잖아요. 근데 그 과연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 하나만 가지고 예. 대중화가 과연 됐을까라는 거죠. 어허. 뭔가 다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드릴 단어는 뭐냐면은 인프라라는 건데요.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입니다. 예. 자동차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몰랐던 사실도 있더라고요. 예. 전기차는 꽤 오래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1800년대 30년대 개발이 됐고요. 네. 1900년대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등록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예. 내연 기관인 가솔린보다 전기차가 많았을 정도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혁신적인 운송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예. 전기차로 가는 기술이 있었고요. 하나는 예. 가솔린을 넣어서 가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기차를 선호를 했냐면은 예.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거는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건다거나 하기 때문에 예. 여성분들이 훨씬 더 좋아했던 게 바로 EV, 전기차였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1900년대를 지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내연기관이 빠르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과연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가속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이유는 의외의 곳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연결 효과, 어떤 인프라 효과인데 네. 결론은 도로의 길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가솔린을 처음에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멀리는 갈 수 있지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요. 예. 그래서 근거리를 갈 수 있는 EV가 전기차가 선호됐지만은 예. 도로의 길이가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채택이 됐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그건 좋은데 가까이 갈 때만 의미가 있었던 그렇죠. 건데 예. 예를 들면 동서 미국의 대륙 간 도로 남북으로 하이웨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에서 플로리다 가야 되는데 예예. 전기로 안 된다. 그렇죠. 못 가는 거죠. 이것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비단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같은 이유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폰의 전신은 이제 PDA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실체나 그런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대중화는 안 돼요. 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뭐 2G, 3G, 4G 이런 류의 어떤 연결들이 발생을 하면서 기술은 대중화되더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또는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술의 어떤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혁신적인 분명히 제품이 나오지만은 그걸 가속화시키는 어떤 인프라 연결이 나올 때 네. 그거는 되게 빠르게 대중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여기서 됩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대중화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났을 때 그렇죠. 캐즘을 극복한 상태에서 그 인프라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장기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구조적인 변화와 캐즘의 극복 네트워크 효과를 보는 그 시점의 초입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직 캐즘을 통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아주 기술 초기 단계는 이제 벗어나고 있고 대중화에 근접해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설명이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네.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침투율이 4% 정도입니다. 네. 네, 4% 정도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즘을 통과하는 시기가 언제로 추정이 되냐면. 네. 2023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2025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침투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침투율 한 16% 정도에 도달한 예. 시기요. 예. 그리고 뭐 한 침투율 50%대까지는 좀 멀리 남았겠죠. 예. 그런데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오는 속도를 보게 되면은 침투율 10% 정도 달성될 때가 2023년인 거고요. 2년 뒤. 예. 예. 그러면 그 국면에서의 주가 반응이나 속도는 이 앞에 국면하고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겠죠. 거고.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주가라는 건 또 선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 대중화가 되기 이전에 주가는 매우 빠르게 또 반응하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기술의 어떤 침투율과 주가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 우리가 전기차든 아니면 이런 국면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결론을 드리면 네. 저희가 내리고 있는 내년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이 관련된 산업은 갖고 가자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좀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성과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받죠. 그렇죠. 또 기술 사이클은 워낙에 장기적인 흐름이니까. 그런데 과거 재밌는 현상은 침투율 0에서 100%대까지 주식을 보유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침투율이 100%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반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침투율 한 50% 정도에서 성장률의 정점을 기록하고 네. 주가 사이클 한 번 다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시기는 침투율 0에서 10% 구간이라는 거죠. 전기차 지금이네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라면.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 많은 경쟁자가 뛰어들어요. 지금도 뛰어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 경쟁의 강도보다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과거 자동차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뭐 그 뒤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빅3라고 나왔던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네.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주도주, 주도기업 역할을 하기 전 단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 0에서 10% 단계에서 그들 기업 주가는 한 100배씩 올랐습니다. 대부분 주가는 거기서 올랐죠. 100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기술도 있었지만은 예. 굉장히 주가의 반응이 강한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아마 사이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또는 이제 기술력이 약해진 뭐 블랙베리의 림이나 네. 아니면 이제 노키아나 이런 네. 기업조차도 네. 침투율 0에서 10% 단계에서는 올라요. 주가가 매우 강했다라는 거죠. 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 아직 누가 이 기술을 주도할지 누가 기술 표준을 주도할지 결정이 안 된 단계라는 그때가 거죠. 침투율 0에서 10%대가 주식의 상승률도 높고 주식을 고르는 것도 제일 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네. 말씀은 사실 길게 보면 테슬라가 제일 우위에 있는 기업이긴 하죠. 예. 하지만 이 침투율 0에서 10% 단계 국면에서는 하나의 주도주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아하. 겁니다. 예. 관련된 산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펼쳐지냐는 건데 자 침투율 0에서 10%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10에서 20%의 침투율 단계에서는 주도 진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영. 예. 예. 그러니까 누구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의 비유를 드리자면은 안드로이드 진영이냐 네. 아니면 애플의 iOS 진영이냐 갈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요 국면이었어요. 예. 그리고 침투율 2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탈락하는 기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러냐?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한때는 이제 유명했다가 지금 없어진 어떤 그 레벨이 네. 바로 침투율 이상 붙은 거고.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예. 0에서 10% 구간은 사실 한 기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침투율 2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예. 주도 기업만 사면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애플, 아마존 예. 다 결국 이런 싸움에서 승리자였다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사이클로도 보이지만은 네. 본질은 되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캐즘이라는 대중화 국면 예. 통과 여부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어떤 인프라 이런 연결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중화가 되고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강렬한 구간이 0에서 10%의 침투 구간이더라. 어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본다면은 아까 2023년이 침투율 10%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주가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산업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의 지금 심정이 어떠냐면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 내일은 뭐 우리 시장이 쉬기도 하고 미국 추수 감설도 있고 합니다만 이제 조만간 하락 반전에서 한 20, 30%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달 전에도 6개월 전에도 1년 전에도 혹은 1년 반 전에도 많이 올라섰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 산 이유는 단지 하나였어요. 테슬라가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예. 거의 90% 이상은 그래서 물론 그중에 일부는 테슬라 그거 사기되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은 그래 그거 되는 데니까 전기차 앞으로 될 거야 대세야 그런데 너무 올랐어.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그런 류의 어떤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는 판단은 만약에 이진우 팀장과의 이런 대화를 사전적으로 했으면 조금 다른 방향에 생각해 볼 수 있었겠네요. 뭐 사실 제가 테슬라 주가로 좀 겁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사업가는 아니지만 예.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이니까요. 예. 뭐 부침은 항상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예. 막연하게 좋다 또는 그런 신념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예. 하나의 우리가 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생각에 따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아까 그런 사이클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예.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승이라는 거를 지금 시장을 개념 정의하는 유력한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를 예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럼 본격적으로 전하는 말씀만 듣고요. 이진우 팀장에게 내년에 우리 한국 시장 그럼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승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과 한번 쉐어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후반부를 꼭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진행을 워낙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제 스스로가 막 이렇게 설득이 됐을 때 제 표정과 이 추임새가 좀 다른가 보죠. 저도 좀 다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 할인 쿠폰도 2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 이 3프로 TV 다이어리 저희 팔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금은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것처럼 보육시설에서 만 18살 이상이 돼서 소정의 지원금을 갖고 나오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수익금 전액을 저희가 잘 전달하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고,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석가 또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 박석중 팀장 사진도 있잖아요. 매월 이렇게 정체준 프로를 비롯해서 격려도 사도 넣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3만 원이란 돈이 작지 않은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쓴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도 여러분 곁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늘 곁에 두실 만한 아이템이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츠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빠져들었는데 예. 그럼 캐짐은 극복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차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전기차를 보면은 아까 뭐 기술이라는 거는 대중화 그리고 어떤 연결의 효과로 계속 나온다. 특히 예. 인프라에 대한 연결. 예. 그럼 과연 전기차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면은 결국 충전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예. 얘기도 하시지만은 예. 사실 그 테슬라를 사는 어떤 심정은 심리는 예. 전기로 가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이겠죠.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요.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오 자율주행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뭐 디자인도 이쁘고 그럴 네.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의 완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질 예. 거냐가 그 연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보는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뭐 스페이스X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요.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예. 이런 영상들이구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뭔가를 쏘아 올렸는데 저 우주에서 뭔가 막 퍼져가는 예. 위성이 막 퍼져가는 이런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연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결. 그렇죠. 바로 저궤도 위성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리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쓸 때 GPS 얘기 많이 하잖아요. GPS는 우리가 인공위성 개념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GEO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지만 예.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연 속도가 좀 있죠. 뭐 준비된 자료의 내용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LEO라는 건 뭐냐면은 고도 한 800에서 1500, 1600 정도로 좀 가까이 붙어요. Low Earth Orbit이라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대신에 그러면서 좀 더 빠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예. 정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낮은 궤도이니까요. 단점은 뭐냐? 좁은 면적을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기술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무려 25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 못했던 거죠. 왜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구현 가능했지만은 사실 어려웠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것처럼 비용 자체가 예전에 10분의 1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또 상태라는 예.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스타링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에서 올해 말에 상용화를 예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만 보더라도 895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고 미국 지역을 좀 커버를 하고 있죠. 네. 뭐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게 비단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모두가 돈을 싸들고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마존도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바로 이걸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걸 왜 굳이 투자를 할까? 글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예.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이조스의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선수들 옛날에 어렸을 때 꿈 실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뭐 물론 둘이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보다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요. 인터넷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네. 세상의 절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많이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죠. 지구상의 지금 46%는 미연결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빅테크가 노리고 있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벌었던 실적이나 이 돈들은 이 50% 정도의 수준의 연결을 가지고 번 건데 네. 결국 이 남은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위성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은 뭐 해저 케이블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밀리면서 안 되잖아요. 네. 대신에 위성이라는 걸 통해 보면은 보다 좀 수월하게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나머지 연결이 가능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궤도 위성의 특성, 예. 좀 더 빠른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또 구현이 예. 완성된다면 네. 자율주행도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런 네트워크 연결 효과를 우리는 한번 유심히 또는 흥미롭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진영들은 뭐 원앱 진영도 있고요, 스페이스X의 예. 뭐 그 진영 말고도. 예. 뭐 텔레셋이라는 진영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상용화된 시점이 우리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예.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인 거고 스페이스 같은 게 올해 상용화 그리고 다른 진영들은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상용화 예정되어 예.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말씀은 남은 연결을 완성하고자 하는 빅테크 진영의 어떤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기술의 확장을 구현 가능하지도 않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기기와 기기의 연결이라 표현되는 이제 IoT죠. 사물 인터넷.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사실 진정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뭐 더 전문가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머신과 머신이 진정하게 연결이 돼야 그게 구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류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IoT라는 용어를 처음 증시에서 쓴 게 적어도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그 관련주를 예전에 사서 네.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네.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돼서 그렇군요. 연결이 제대로 지금. 그렇죠. 네. 연결이라는 효과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뭐 게임하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어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 그렇군요.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 기술이라는 본질은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 관점에서 승의 관점에서 그죠? 우리 한국을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국 주식에 네, 맞습니다.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컴포넌트 중에 어느 업종, 어느 기업들에 집중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이제 기술의 어떤 완전 초입, 네. 초입 국면이라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한테 떨어지는 건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정이 빵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기술의 대중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맞아요. 의미일 것이고 그 대중화 사이클의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기업들의 포지셔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뭐 전기차를 많이 만들려면은 근데 아주 소수의 기술은 그게 우리가 해당 상황이 없겠지만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2차 전지 네.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CMO, 네. CMO라는 건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작하는 이제 바이오 업체, 바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본다면 예.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포트폴리오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예.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 네 개 산업을 다 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전기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뭐 중간에 일본 기업이 끼어 있었어요.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또 최근에는 이제 파나소닉이 좀 제껴지는 분위기인 거죠. 슬슬 자취가 네.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밖에 2차 전지를 지금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뭐 굳이 언급 안 들어도 예.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CMO가 우리나라 뭐 삼성 바이오로서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게 뭐 어떤 선견지명에서 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전체를 보면 순위가 좀 밀릴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의 순위를 보면 현대 기아차가 2등인 거죠, 테슬라.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중화 사이클에서 기술의 확장 또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굳이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반도체 거죠. 2차 전지, 바이오 시밀러, CMO, 전기차. 그렇죠. 이 네 개 권역에서. 그렇죠. 실제로 그게 희한하게 또 실적으로 증명이 또 되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2600이 이전 고점이었잖아요. 2607이. 네. 근데 그때 코스피가 벌은 이익이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142조였어요. 네. 근데 142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예. 반도체가 제일 많이 벌었고요. 예. 다른 이제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들, 화학이나 이런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벌었던 약간의 좀 쏠림이 나온 그런 실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같이 좋아집니다. 과거에 이런 사이클은 없었거든요. 반도체가 좋으면 차화정, 우리가 차화정 사이클 얘기할 때 자동차만 좋은 거고, 그렇죠. 반도체는 불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반도체가 핸드폰 2010년도 중후반에 좋을 때는 예. 자동차가 별로였죠. 그렇죠. 이제 그런 엇박자 사이클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져 왔는데, 예. 이번은 독특하게도 이 두 가지의 큰 주포들이 실적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쉽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외국인도 왜 갑자기 2차 전지를 막 사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지도 사실 처음엔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기술이라는 어떤 공통분모 또 대중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해본다면 예. 사실 해본 만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손쉽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이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술의 확장 대중화에 따른 결과물들이 아마 실적으로 계속 투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큰 덩어리들이 덩어리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반도체 덩어리, 2차 전지 덩어리, 바이오시밀러, CMO 덩어리, 전기차. 사실 이 여기에 대표 기업들 우리 대표 기업들 시총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인터넷 기업 빼놓고 그것도 사실은 연결하는 기업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글로벌 뭔가 크게 연결시킨 그 변화에 꼭 필요한 회사들로 그렇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 권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쉽게 툭툭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전반부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니 순환의 관점에서만 보면 뭐 내년에 그렇다고 우리 회사 우리 저 경기가 뭐 그렇다고 2019년보다 훨씬 좋아진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주가는 이미 2600포인트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다 됐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2700을 고점으로 얘기하는 하우스들도 있어요. 아, 그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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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하우스는. 아, 몰랐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일단 뭐 지수 밴드 자체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과연 이런 이익에 대한 체력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평가를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142조 원이 이제 2600이라는 레벨까지 한번 올라왔다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내년을 보게 되면 당장의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오진 않아요. 되게 빠르게 올라오긴 하죠. 예.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업이익이 연간 한 82조 원 정도로 좀 끝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은 보수적으로 보면 120조, 저희가 조금 최근 시장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130조 대 정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40조 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네. 거죠. 내년 시장은 내년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까지 실적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후년이 얼마를 나올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 146조 원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보다도 넘어가는 이익 레벨이 2022년 정도는 달성 가능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시장의 밴드는 이런 실적만 가지고도 2,800 이상은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강세론을 외치고 있고 예. 뭐 중간 중간에 뭐 변동성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뭐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시장의 기업 이익에 감안한 어떤 내년은 실적으로 설명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좀 시장 자체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업종 측면에서 너무 방향이 뚜렷하죠. 뚜렷해요.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네. 네. 그 두 가지 업종 특히 자동차는 2차 전지 또 전기차까지
내년에 아마 시장의 핵심 동력인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마 내년 시장을 대부분을 설명할 거고 뭐 순환적인 흐름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지금의 주도주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포함해서 여기에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예,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삼성 SDI, 이 세계 산업의 대표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가능성이 제일 많고 1위를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기에 생태계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소재, 이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순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뭐 부품단까지는 뭐 제가 그쪽 분야까지는 정확히는 잘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은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신에 예, 2차 벤더 조카를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1차적인 수의 그 폭은 예,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뭐 삼성 SDI나 그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투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업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아마 부품 주까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뭐 IT나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대형주 중심의 어떤 주도권이나 이게 더 강하지 않을까? 부품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아직은 뭐 예를 들면 그 생태계에서 아주 미세한 것들을 막 판정해 가지고 옥석을 가리고 그러지 말고 그쵸, 그냥 덩어리가 지금 예, 묵직하게 가니까 거기에 라이딩 하는 게 오히려 예, 편한 길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자분마다 종목을 보시는 어떤 관점도 다르시고 네, 하지만 시장을 설명하는 어떤 종목들은 네, 아마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인터뷰는 참 좋은데 계속 제가 끌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네, 우리 이진우 팀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아, 그만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겠네. 예? 아, 진짜로. 요 정도 설명 딱 7시인데 지금. 7시 거의 다 됐는데 요 정도 설명 듣고 내 집에 가서 혹은 내일 다음 주에 그 관련된 공부를 나 혼자 해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더 질문을 막 뭐는 어떻게 요런 건 어떻게 저 그렇게 별로 그런 니즈가 안 생기네요. 예. 뭐 사실 뭐 저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뭐 저희 동료들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 공유를 하거든요. 어허. 각 섹터마다 네, 뭐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큰 그림에서 좀 드렸지만은 어허, 분명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 하지만 제가 틈이 난다면 계속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메르츠 증권의 우리 이준우 팀장의 동료죠.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자동차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면서 여러분 아마 그때 참 많은 그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데이터워라는 개념으로 테슬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현대 자동차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 월 시리즈를 또 다음 주에 메르츠 증권의 또 다른 애널리스트 저희가 모시고 하는데 아까 일부 언급이 된 저궤도 위성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투자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저는 이미 그걸 좀 봤거든요. 그거를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기획으로 해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준우 팀장님은 이런 전략이 뭔가 궤도 수정이 되거나 조금 생각을 중요하게 첨가가 되거나 그러면 좀 자주 오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만 하시면은 워낙 오늘 그 방송의 임팩트가 커서 저는 바꿨는데 그러면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약간 궤도 수정했는데 그런데 그럼 왜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정도의 임팩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권하는 게 아니라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2만 분이 보고 계시고 이 화면 아마 수십만 분이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자료는 여러분 메리츠 증권의 사이트에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자료로 보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코로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인데 귀한 시간 내주신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투자 전략 팀장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